오랜만에 동영상 리뷰입니다. 2016년에 펀딩을 해서 2018년 4월하고도 6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자, 손잡이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박스가 험하게 걸려졌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자, 블링크 콰트로입니다. 콰트로 4라는 뜻이죠. 4 바퀴 4개가 모두 모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4륜 구동을 준비합니다. 건전지, 트레이 건전지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쓸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팩이 들어있네요. 리모컨, 구성품 박스가 들어있는데, 42V 2A 충전기가 두 개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요. 리모컨을 싱크하는 방법, 그리고 전용 수리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스패너와 렌치. 디툴이 아니고 이게 스패너가 들어있는 경우는 처음 봐요. 저는 사실 이 건전지가 들어가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이전에 메트로보드 쓸 때도 그렇고, 리모컨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보드가 안 갔을 때 그 노이로제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리모컨은 심플합니다. 전후진 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전진 후진. 따로 케이블이 내려 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스트랩 홀은 있는데 따로 스트랩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원래 처음 초기 모델에는 요 처음 초기 컨셉에는 요 앞에 장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 컨셉은 없어진 것 같고요. 요 액톤 마크가 있는 곳이 앞쪽이겠죠? 뒤집어 보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서스펜션 트럭이 보이죠? 이 서스펜션 트럭이 에비뉴라는 업체의 서스펜션 트럭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동일하지는 않고 약간 생긴 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드에 컨케이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휘어져 있는 거 없어서 상당히 뭐 주행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양쪽에 사이드 부분에는 살짝 올라가 있게 컨케이브 역할을 해주는 바가 있고요. 전원을 켜볼게요. 자, 전원을 켜면 전방 플래시라이트, 후방 후미등, 네, 좌우에 LED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켜고요. 뭐가 있어 보이죠? 액톤 앱이 있어요. 이 보드에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캔을 선택하면 현재 이 보드의 시리얼 넘버가 뜨면서 연결할 수 있게 되고요. 현재 배터리의 남은 양과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트 온오프로 가는 거고요. 이제 속도도 출력 가능하고. 어쩌선지 모르겠지만 최고 속도, 현재 속도는 무조건 마일로만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모드는 비기너 노멀 프로가 있고요. 자, 노멀 모드 프로 모드입니다. 프로 모드 시 현재 최고 속도 23마일, 시간당 23마일의 속도를 달릴 수 있고요. 시간당 23마일은 최고 속도 38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기너 모드일 때는 시간당 6마일. 노멀 모드일 때는 시간당 15.8마일. 네, 뭐 그렇습니다. 설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요.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없네요.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보충 설정 가능하겠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는데 이 잠깐의 테스트 동안 5%가 나왔어요. 그 쿼트로와 내부의 배터리는 제 기억에 10S3P 용량은 7600이었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행을 해보고 보드가 마음에 든다면은 저는 9000, 그러니까 9A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한번 올라가서 밟아볼까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나가서 털어야 할 것 같고요. 트럭도 뭔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부싱도 일반적인 부싱이랑 좀 모양이 다르고요. 트럭도 당연히 이제 전용 커브모터를 위한 트럭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휠 직경은 87mm입니다. 조만간 라이딩을 해보고 그에 관한 후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